한인전이 펼쳐집니다. 어제 사왔었나? 이틀 전에 사왔어. 하지만 저는 이게 제주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해요. 육지와 떨어져 대부분의 물자가 귀한 섬인 제주도는 동시에 관광지라는 이중의 특수성을 지니 차갑네. 다 또 시원해졌네.
어, 저기 먹어, 저기 먹어. 아우, 씨. 저 풍차 있는데. 어? 저기 진짜, 어. 어? 저기 말들이네. 위에 저거다. 임금이 거동할 때에는 직선 나와서 저도 좌우로 모셔야 합니다. 항상 허리를 굽히고 있으며 얘기를 할 때에도 고개를 들지 않는다. 임금께 말을 구할 때 임금...